최근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고용지표가 좋지 않은 이유, 실업률이 올라간 이유를 노동수요, 즉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대종 기자. 네, 이대종입니다. KDI는 올해 실업률이 가파르게 오른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던가요? 예, 한국개발원 KDI가 조금 전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올해 실업률 상승분은 0.38%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최근 3년간 나타난 0.23%를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KDI는 올해 실업률이 크게 오른 이유를 노동 수요 자체가 줄면서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자리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실업률도 높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진행됐고 건설 경기는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노동 비용이 올랐던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KDI는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KDI가 제시한 대안은 뭡니까? 결국 시장에서 노동 수요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어떻게든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총 수요 확대 정책과 더불어서 혁신 기업이 새로운 노동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경직성이 완화돼서 산업 간 실업자들의 이동이 좀 원활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최근에 주요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밝힌 만큼 이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대종입니다.